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서울역 전광판에는 파업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 음성 안내 방송도 흘러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파업이 시작되면서 출발과 도착이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지된 열차도 속출했습니다. 승차권 발급 창구에는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미 예매한 표가 취소되면서 현장에 표를 구하러 온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한 이용객은 가고자 하는 곳에 열차표가 입석만 남아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객은 부산에 잠시 일을 보고 와야 하는데 올라올 때 자리가 없어 버스를 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